하루 종일 필기만 했더니 손목 끊어지겠네. 아, 피곤해. 수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선생님,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국어 이현주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플 거예요. 매일 앉아서 필기하고 밑줄 긋고 손목이 많이 아프고 어깨도 많이 결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 손목과 어깨를 위해서 제가 스트레칭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체조는 필기 준비 체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손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체조인데요. 약간 급조한 것 같은 이름이지만 사실 정말로 간단한 동작이면서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죠? 이렇게 웅크리고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깨가 좁아지고 목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걸릴 수 있고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늘려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육이나 신경에 눌려 있는데 그걸 이제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을 드시고요. 자, 이걸 이제 이 다른 손을 가지고 이제 쭉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면서 근육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신경과 혈관도 같이 당겨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자, 이번 이쪽에 당겨진 느낌이 들겠죠?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어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서 이제 목은 반대쪽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쭉 늘어나야 신경과 근육이 쭉 늘어나야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원하신가요? 이 동작들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 여러분의 눌린 신경과 근육을 펴주는 아주 좋은 동작들이에요. 자, 간단한 의학 정보도 하나 드릴게요. 이 수능 전날 이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수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다 보면 이 잠을 통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약국에 가시면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면제랑은 다른 겁니다. 수면 유도제는 이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한 약들이고 수면제는 처방전이 필요한 강한 약들이에요. 긴장이 되면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수면 유도제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를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능 당일날 아침에 약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 종합감기약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우황청실망 같은 약들은 졸릴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타이레놀이나 펜젤 같은 그런 진통제들은 졸린 약들이 아니에요. 그런 약들이 졸리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약들은 졸린 성분이 없습니다. 그런 약 아프신 분들은 그런 약들을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능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 힘내라 힘내 수험생 모두 파이팅 할 수